박요원, 부팀장님하고 해경청의 탐문가 센터 좀 부탁할게. 딱 5분이다. 조사 전에 피의자 면회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. 알았어, 정리야. 근데 애가 멘탈이 좀 나가 있던데 그 얘기가 되실지 모르겠네. 잘 됐네. 내가 딱 그런 놈 찾고 있거든. 아무튼 꼭 약속했습니다. 5분. 아 진짜 돌겠네 진짜. 전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돈 주고 만들어달라길래 만든 것 뿐이라고요. 새끼야, 그러면 왜 내뺀 건데? 네가 범인이란 증거 네 모텔방에서 다 나왔다. 저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. 레이싱 토토에서 그걸 채팅으로 만난 어떤 놈이 급발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. 뭐야 이 새끼. 이게 하이. 새끼야, 너 뭔데? 한편피 뜰래? 급발진 프로그램 혹시 가능해? 최종별로 엔진 분석해놓은 거 쓸모가 있던데. 선금 1000 걸고 완성된 2000. 헐? 지가 보험 사기를 칠 거라고 급발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수고비 3000을 주겠다는 거예요. 잘 생각해봐. 아니, 깡쟁이 새끼들이 제 눈을 막 뽑아가려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하라고요? 맥스가 좀 크다고 했더니 헤라클레스인 새끼. 거짓말이 아니야. 정말로 억울해하고 있어. 헤라클라스란 남자랑 화상 채팅했다고 했죠. 그럼 혹시 얼굴 봤나요? 아, 무슨 불법 도박하면서 얼굴 깔 일 있어요? 가면서더라고요. 그럼 혹시 손등에 말벌 문신 같은 건 없었습니까? 문신이요? 아니, 없던데. 여자 손처럼 깨끗했던 것 같아요. 얘기 좀 하죠. 목소리로는 사실만의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. 광민수도 진범이 만든 함정에 빠진 거 아닌가요? 장수복 뒤에 또 다른 용의자로 광민수라. 이 쥐새끼 같은 새끼. 우리가 자기를 쫓는다는 걸 알고 광민수랑 카드를 쓴 거야.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그 새끼 광민수가 밀양 단속으로 잡혀온 걸 모를 가능성이 있어. 변호사님! 지금 감찰관은 도착해야 합니다. 이제 어떡할까요? 정말 진범이 헤라클라스라면 그놈의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해요. 그걸 아는 광민수의 지문도요.